그때 김현이가 전향한 계기가 집집마다 가봤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으라 해서 저희 평상시 마스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영상할 때는 좀 벗으라고요.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영상 찍을 때만 마스크 벗을게요. 소독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저 엄청 열심히 손이 부르트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살면서 정말 새로웠던 것, 놀랐던 것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궁금해요,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진짜. 네. 왜냐면 지금 우리 선장이가 나이가 어리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고 지금 쭉 살잖아요. 맞습니다. 귀한 거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신 교육을 좀 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북한에서 얼마나 어떻게 진짜 가난하게 살았는지 북한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야 돼. 젊은 세대들은 알아야 돼. 네, 너무 당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사는 것 같아. 아니야. 아끼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동안 너희들은 다 발전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오늘도 역시 저희가 또 캠핑카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캠핑카 저번에 찍고 나서 문이 엄청 많이 엄청 왔잖아요. 많았어요. 네. 얼른 주인분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놀랐던 거는 사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왜요? 화장실 또 왜? 아니 너무 당연하게 있는 화장실을 왜 또 놀러 왔어요? 아 화장실 왜 놀러? 여기는 곳곳에 어디 가도 화장실 다 있고 일단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잖아. 그쵸. 화장실 안에 휴지가 다 있고. 그럼 그럼. 근데 북한에는 보통 보기는 공동 변소란 말이야. 거기 화장실 안에 변소라고 해. 사실은 아침에 볼 일을 제일 많이 보잖아. 그러면 아침에 공동 변소에 가서 줄을 서는데 쭉 줄을 서. 근데 우리 동네도 30가구가 되는데 화장실은 딱 다섯 개야. 그러니까 여자 칸 세 칸, 남자 칸 두 칸.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칸을 순차적 교대적으로 줄을 서서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없어. 왜 화장실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화장실을 만들 수 없는 구조야. 여기는 배변관이 다 뚫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다 지하로 빠져나가야 되잖아. 근데 북한은 김일성이 때부터 김씨 일가들이 그 피신처라고 하는 그 지하 굴은 잘 뜯는데 인민들한테 편리하는 그런 하수도 시설을 안 했구나. 인민들의 편리를 위한 하수도 시설은 잘 안 돼 있어. 특히나 이 겨울에는 정말 최악이야. 왜냐면 얼잖아. 네. 그러면 그거 점점 얼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또 할아버지들이 또 엄마들이 나가서 그걸 한 번씩 까줘야 돼. 그렇게 하고 보는 거야. 진짜 여기는 근데 화장실이 어디 가나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좋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생리대. 여자들 생리대. 네. 생리대가 나는 너무 좋아. 한국 북한에서 생리대가 없어. 어떡해요. 아 이건 또 뭐야. 생리대 없으면 어떡해. 북한에는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매달 오잖아. 네. 그러면 그 천을 가지고 다 빨았어. 빨아서 쓰고 이제 그 제일 나는 싫었던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부러워. 학교 다닐 때 그거를 생리대 그 없으니까 그 천을 여기로 말하면 기저귀지. 네. 그거를 몇 장씩 준비를 해서 가는 거야. 근데 가난한 집은 그런 천도 없어. 어떨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옛날에 오래된 스프링 같은 거 있잖아. 런닝. 아 네네네. 그거를 아버지 런닝을 찢어서 할 수도 있고. 어머나. 아무튼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 만약에 생리하고 이럴 때는 안 가는 경우도 많았고. 선생님 또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는 얘기도 못 하고. 그치.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게 여성들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거야. 너무 잘 돼 있잖아. 네. 여기는 그냥 일회용으로 사서 쓰고 버리고 하면 되니까. 근데 북한에는 이제 일단은 화장지도 없지만은 생리대가 더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지가 없어서 이런 휴지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막 비벼서 그려줬어. 우리 옛날 아빠 때. 그래. 그거 비벼서 이게 딱딱하니까.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그 또 아궁이로 들어가나? 화장지도 귀한데 생리대가 어딨냐고 웬만이냐고. 그러니까. 니네는 정말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주머니 휴지 이런 거 없어요? 두루마기 없어. 휴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두루마기 휴지 있잖아.
너무 흔하게 쓰더라 여기서는. 네. 둘둘둘둘둘둘둘. 그래. 그래.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도 탁 탁 접었어. 몇 장 봤어. 몇 개 봤어. 이렇게 딱, 정말 몇 장 봤어. 아,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화장실도 없고 생리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살긴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너무 깨끗한 시설의 변소 화장실에서 변소 화장실에서 네. 생리대도 다 사셨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사실은. 아 진짜 너무 당연하게 써서 편했다는 생각. 근데 그걸 다 손빨래를 해서 써 우리는. 그럼 근데 손빨래 하잖아요. 또 근데 우리는 세탁기가 있잖아요. 어디 나가서 이걸 방망이질을 하냐고. 근데 어떻게 그냥 진짜 말 맞다나 방망이질로만 세탁기를 그게 세탁을 그래요? 그렇지. 이게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칼리 폭발 사건 김현이랑 니네 때는 모를 거야. 아니면 그 김현이가 그 비행기를 폭발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88 올림픽 때 나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김현이가 전향한 계기가 집집마다 가봤더니 TV, 냉장고, 세탁기가 다 있더라는 거야. 그치 그 세계는 시골까지. 그치. 그래서 김현이는 북한에서 우리도 지금도 배우는 건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이라고 배워주거든. 아. 지금 물론 북한 주민들 안 믿지만 교과서에는 그렇게 배워져. 근데 시골집에 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갔는데 아무 집이나 TV, 냉장고, 세탁기가 다 있더라는 거야. 요즘에 건조기까지 있죠. 진짜 이것에 너무 놀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발전한 동안 우리는 뭐 했니? 이런 거 그 정말 사소한 거 일상을 보고 이제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고.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렇구나. 우리는 세탁기가 정말 부잣집에만 있어. 근데 있어도 못 써.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다 손빨래 하는 거야. 특히나 이 겨울 같은 때는 손빨래가 최악이야. 춥잖아. 뭐야 얼음 깨서 해야 그러면 돼? 얼음 깨서 할 때가 있어. 진짜 압력강에 나가서 얼음 깨서 얼음 구멍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그게 얼음을 방망이질 막 하다가 이게 이제 봄 같을 때는 얼음이 녹잖아. 네. 그럼 방망이를 막 하니까 이 얼음이 이제 점점 금이 가가지고 꽝 꺼지면서 그게 빠져주는 여자들도 있어. 아, 그 강 안에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래. 강물에 빠져주는 어머머머머머머. 어떡해?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야, 나 진짜 처음이야. 운이 좋은 것 같아. 예전에 압록강에서 막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하러 지금 나간 거야. 강으로 나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양쪽은 중국 쪽에 얼어있고 우리 쪽에 얼어있고 이제 요만큼 이제 물구멍이 있었어. 중간에 이제 물구멍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빨래 그릇을 막 가지고 갔어. 빨래 하려고 딱 갔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북쪽 북한 쪽에서 내려가지고 북한 쪽 방향을 알거든 사람들이. 네네네. 북한 쪽에서 내려와서 중국 쪽 방향으로 가서 앉지는 않아. 빨래하러. 네. 그래서 이렇게 앉자고 딱 앉았어. 앉았는데 왠지 그날따라 여기 앉아서 빨래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네. 빨래 그릇을 들고 한참 돌아가지고 중국 쪽 방향을 해서 앉았어. 네. 그러니까 등을 북한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야 되는데 건너가가지고 중국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은 거야. 딱 앉아서 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하러 오는 거야. 빨래를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모르는 할머니야. 네네.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이제 사람 말을 쉽게 걸잖아. 할머니 거기서 빨리 하지 마시고 이쪽이 돌아와서 저랑 같이 해요 이랬어 내가. 모르는 할머니인데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서 그럴까 하더니 돌아서 오드라 한참 걸어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내 옆에 딱 앉는 순간에 내가 처음에 앉았던 그 건너편에 북한 쪽에 빨래 그 자리가 얼음이 꽉 하더니 뚱 하고 또 내려가더라고. 근데 겨울에는 양쪽으로 얼음이 붙어 있으면은 중간에 물이 흐르는 수심이 되게 깊어. 네네. 그리고 사람의 이게 물에 빠지게 되면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 얼음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얼음 밑에 쑥 들어가. 맞아. 그렇다면서. 예. 얼음 밑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못 나와. 못 나온다고. 수영을 해도 나오기 힘들어. 왜냐면 옷이 얼음하고 딱 들어붙으면 사람 움직이지를 못해.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얼음 밑에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내 옆에 빨래 끝을 딱 놓는 순간이 앞에서 꽝 하고 이제 내가 앉았던 얼음 그 자리에 네. 꽝 하면서 떠내려가니까 이 할머니가 풀썩 주자고 나도 풀썩 주자고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 강물 수심이 굉장히 깊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은인이요 은인이요 어느 집 딸인지 정말 은인이요 하면서 은인이라고. 아, 나 안 했으면 죽었잖아. 그치 그 자리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근데 내 그날따라 왜 그쪽에서 그렇게 빨래하기 싫더라니까. 와 역시 초기 감이 아니,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 내가 그래서 빨래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대한민국이
보니까 세탁기가 집집마다 다 있잖아. 그럼요. 멀쩡한 거 버리기까지도 하잖아. 얼마나 새거 좋아요. 새거 짱. 그리고 더 놀랐던 건 드라이. 드라이? 어. 드라이기? 아니. 세탁기에. 세탁 드라이 있잖아. 드라이 갖다 맡기는 거 뭐라고 해? 아, 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는 거. 이거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는 거. 좋은 옷은 다 갖다 드라이 맞아요. 맡기잖아. 근데 우리는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중고옷이 들어오고 한국에서도 중고옷이 들어올 때 무스탕이나 이렇게 좋은 옷 있잖아. 이걸 모르니까 다 손빨래를 한 거야. 아 근데 세탁소가 있긴 해요? 없지. 북한에는 세탁소가 없다니까. 아. 근데 한국에는 세탁소가 있더라고. 맞아요. 나 그게 또 놀랬다니까. 아니 세탁을 집에서 하지 뭐하러 세탁소에 갖다 맡기냐고. 아. 집집마다 세탁기가 다 있는데. 아. 그게 놀라운 거야 나는. 아 세탁기가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데 가서 세탁을 하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 좋은 옷들을 빨래를 손빨래를 가서 다 정말 죽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 다 버리지 옷을. 그 좋은 옷을. 그렇지. 그래서 그땐 또 이래 엄마들이 씨 남자 손 옷이 좋다고 하더니 뭐가 좋냐고 빨래 한번 하니까 개죽돼서 나왔는데. 아. 그게 그런 손빨래 하면 물빨래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러게. 그럼 어떡해. 아까워. 근데 북한 아직도 그런 거 이렇게 해요? 하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빨래를 해. 북한에서는. 빨래핀으로? 빨래핀으로. 아 그래도 맞다. 빨래핀으로 하잖아. 난 또 놀린 게 여기서 샴푸. 샴푸, 머리 샴푸, 영양제, 머리? 영양제, 린스. 왜? 그거 왜요? 어린 없어. 비누 하나로 다 하는 거 아니야, 막? 빨래도 하고 머리. 지금은 북한에도 샴푸하고 린스가 들어가. 지금은. 네. 근데 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나올 때만 해도 네. 그게 정말 드물었고 이따 있어도 샴푸만 있었어. 린스 자체가 없었어. 그런데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그거 린스라고 하면서 머리 샴푸 한 다음에 그걸 까무래. 네. 어머, 머릿결이 정말 찰랑찰랑. 하는 거야. 네네. 근데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중국의 그 채널을 몰래 네. 보면서 광고 머리 광고 나왔잖아. 머리가 찰랑찰랑찰랑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머리가 저렇게 찰랑찰랑할까 이해가 안 갔었거든. 그걸 쓰니까 그렇게 되더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비누 빨래하는 비누 있잖아. 그걸로 머리 다 감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 양양도 같은 경우는 물이 좋아서 린스를 안 써도 찰랑찰랑은 해. 아, 물이 좋아서. 근데 여기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감잖아. 맞아요. 우리는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아. 잘 감은 거야. 아 간지러워. 아 생각만 해도 간지러워. 아, 하루만 감아도 난리 나는데. 근데 한 3-4일은 간지러워. 네. 근데 3-4일 지나면 이게 덤덤해져. 안 간지러워. 그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머리 기름이 나가지고 이제 기름이 착 나와가지고 떡이 딱 쳐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착 달라붙잖아. 어쩌면 거기 더 이뻐.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냥 집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감을까 말까? 안 감는 애들은 보름에 한 번씩 감는 애들도 있어. 아 근데 잠깐만. 그럼 머리 또 감느라고 또 강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겨울에는 집에서 감지. 아 그래요? 머리 얼어 터져. 그래 그럴까니까. 머리 얼어 터져. 엄청 시려. 봄이나가 감는 것도 얼마나 머리가 시린데. 아무튼 그래. 이틀 안 감아도 계속 신경 쓰이고 세상에 오만 내가 제일 더러운 것 같고 아와 신경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거 여기는 머리를 아침마다 감잖아. 그럼 나도 이제는 뭐 여기 좀 살았으니까 아침마다 감지. 아예 그럼요. 머리를 이제 감았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머리를 말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려요? 얘네는 여기는 한국에 드라이가 있잖아. 네. 드라이를 그냥 순식간에 말리잖아. 북한 드라이 없어. 있는데 못 쓰나? 아니 있는데 못 쓰는 게 없어. 아예 자체가 없어. 난 못 봤어. 난 한국에서 드라이 처음 봤어. 드라이기.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샥 말려지고 집에서도 막 자기가 약간 거 샥 말리고 이러잖아. 네. 우리 하나원에서 나올 때 드라이기를 하나씩 다 넣어줘. 머리 말리라고. 그래서 거기 너무 좋은 거야.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북한에서는 세수수건을 막 이렇게 말리고 네.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막 그냥 털털털. 대충 이렇게, 이렇게. 근데 머리를 일단 자주 안 감잖아. 아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북한에는 미용실이 없어요? 있지. 미용실에서 드라이 안 해줘요? 미용실 드라이 없어. 나는 또 여기 와서 놀란 게 여기는 한국에는 미용실 가면 다 감겨주잖아. 예. 이야 진짜. 그럼 뭐예요 미용실에서? 천국이 따로 없구나 했어. 이게 돈만 주면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다 감겨주니까. 네. 우리는 이제 미용실에 가게 되면 있어. 미용실이 있긴 있는데 딱 가게 되면 머리를 다 말잖아. 네. 그럼 중화제인가 그걸 다 뿌리잖아. 파마하게 되면은 네, 네. 그걸 다 풀고 툭툭 털고 보냐고 나와. 그럼 냄새가 정말 아니야. 그 파마 냄새가. 네.
그래서 그날 엄마가 파마한 날을 내게 되면은 아버지랑 같이 못 자. 독방 써야 돼요? 냄새 너무 심해서? 독방, 원래 독방 자체가 없어 북한에는. 아. 한 방에서 오르르 사는 데다가 그나마 아. 옆에서도 못 자는 거야. 냄새가 너 파마 냄새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 저 요즘에는 사실은 근데 요즘 파마약은 또 냄새가 좀 나잖아. 많이 안 나게끔 어. 해도 냄새가 난단 말이죠. 북한 파마약은 야 그 우리 암모니아 냄새라 그러는데 장난 아니야 사람 죽여. 근데 그거를 깜지 않고 그냥 툭툭 털고 나오니까 안 감아.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서 내가 처음에 미용실 갔을 때 남자가 그 뒤를 이렇게 제께서 누우래 이렇게 누웠더니 막 머리를 감아줬는데 이 목이 나 그날 지혈나는 거야. 긴장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힘 빼래. 맞아 맞아 힘 빼냐고. 뭐 너무 목이 아픈 거야 그날. 네. 어 너무 신기했어 아무튼. 엄청 좋았겠다. 아 좋은 것보다 나는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아 그래. 어 되게 불편했지. 아 그래. 우와 드라이기 없어. 대박이다. 드라이기 없어. 신기하다. 그럼 머리 막 고데기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아 고데기 옛날에 우리 고데기를 어떻게 했냐면 절가락 있지 절가락. 네. 쇠 절가락. 절가락을 절가락 아니면 쇠 쇠로 가도 했어. 이게 좀 가는 거 있잖아. 네. 그거를 구멍 탄 불 있잖아. 네. 집에서 우리는 다 불대잖아. 거기다 달가. 아~ 달가가지고 그 뜨끈뜨끈하잖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마는 거야. 근데 그거 잘 말아야지. 아니면 머리가 싹 다 타. 그치.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타가지고 쭉 빼면 머리카락이 아. 쭉 나와서 나와. 그 여기 뚝 잘려. 야, 아, 진짜 피곤하다. 어떡하냐. 진짜 피곤하고 아. 떠나서 한심하지. 한심하지. 어, 어떡하냐.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런 세상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 천국이지 천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몇몇 이제 북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유미 이사님 통해서 많이 오시면 전 되게 자주 여쭤봐요. 한국 와서 제일 궁금하고 신기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답변이 거의 한결같으세요. 그냥 다. 뭐. 다 신기하고. 어, 그치. 다 놀랍다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거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렇게 없이 살다가 이런 것 자체가 있는 줄 몰랐어. 그치 모르지. 이런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가 있고 세탁소가 따로 있고 드라이 기능이 따로 있고 그거 자체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 항상 저는 대한민국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못 먹고 못 살던 지난 날을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아끼면서 삽니다. 남한테 주는 거는 좋아하는데 내 스스로가 버리는 건 안 버려요. 그지? 네. 주시는 거 진짜 잘 퍼주세요. 되게 잘 퍼주지. 엄청 잘 주시고 안 버리세요. 안 버리지. 전 지금도 안 버려요. 제가 조만간에 이사님 집에 놀러 가서 이사님 그 플라스틱 병 그게 모아놓은 거 제가 인증샷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걸 한번 듣고 나서 이사님 집을 갔더니 진짜 페트병 안 찌그러뜨리고 이렇게 딱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마스크 쓰세요. 얼른 마스크. 마스크. 네 마스크 쓰세요. 고기 먹으러 가야지.